야, 종났다, 박원수! 빨리 교실 들어와. 빨리 뛰어들어와, 임마. 자식이. 자, 수업하자. 응? 뭐야, 흡연자. 김정인. 김정인. 너 임마 우리 반에서 제일, 응? 나이도 어린 놈이 왜 흡연했어? 어? 문재민이 담배 피라고 했다고? 왜? 뚱뚱한데 배 나온데 담배가 좋다고? 재민이 너 어? 얘 종인이는 모험생이었는데 재민이가 다 배려 누네? 아니야? 아, 재민 말 듣지 마. 어? 담배 피면은 배 나오는데 더안 좋아요. 니가 그러고 나이도 제일 어리잖아. 어? 담배 피지 마. 뭐라고? 니 재민이 무서워서 담배 폈냐? 아니야? 뭐? 재민이가 정인이한테 꼼짝 못 한다고? 왜? 왜? 채민이 껄렁거림 다니면서 전부 우리 반 애들도, 다른 반 애들도 무서워하는데? 응? 정학을 세 번이나 당했는데? 어, 체급이 안 돼? 아, 꽁 잡는 게 매라고? 응? 뭐, 채민이가 싸움을 잘한다는데, 정인이한테는 안 되나 보다. 이 배가 나오니까 가까이 안 가, 주먹이 안 가나 보지? 그래도 정인이는 모험생이에요. 재민이하고 어울리지 마. 재민 말 듣지 마. 자, 반장. 정례. 이번 시간에는, 장유서. 여러분, 장유서가 뭡니까? 어? 자, 장유서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민철수, 철수가 얘기해 봐. 윗사람에게 양보한다고? 그렇지. 윗사람에게, 윗어른에게, 어른에게 양보. 이것도 장유서에 하나 들어가요. 장유서는 뭐냐면, 이 장이 어른장자야. 이건 어릴유자. 그러면 이건 질서할 때 질서할 때 서자예요. 뭐냐면 어른과 아이는 뭐가 있어야 된다? 질서 서열이 있어야 된다. 서열. 자, 그래서 윗어른 보면 철수는 양보를 한다. 그래서 철수는 응? 삼수환, 박원수한테 저번에, 어? 양보했다가, 어떻게 됐어? 저 녀석이 원수가, 어? 세 살이나 많다고 서울 대공원에 소풍 갔는데, 어? 코끼리 열차가 한 자리가 모자라요. 근데 철수를 발로 찼잖아? 어? 윗사람이 배신하냐? 에이그. 나잇값을 못해요, 나잇값을. 응? 철수가 지금까지 삐져있잖아. 얘 삐질리 바이러스는 입혀. 어? 그래. 우더른에게 양보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른과 아이는, 그러니까, 윗사람과, 윗사람이라고 돼요. 윗사람과 아랫사람, 나이가 차이 있는 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 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게, 장유세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이상 예를 들수 있다. 누가 발표해 볼래? 어? 나경원이? 나경원이 오늘 주보인데? 응? 김영희하고 이지명하고 같이 했어? 그 주본, 근데 컵도 깨끗하고 물도 많이 떠왔네? 응? 지명이는
안 했다고? 경훈이, 그럼 네가 다 했냐? 왜? 지명이가 깡패 같다고? 막 쌍욕을 해? 물독으로 하니까? 물주전자 안 된다고? 쌍욕을 하면 안 되지, 여자한테. 그렇지? 아, 니들 생각해봐라, 응? 나경원이가, 응? 여린데, 지명이는 깡패 같잖아. 근데, 막 쌍욕을 해, 여자한테? 아니, 여자한테 쌍욕을 하면, 어떤 사람이야? 쌍욕을 하면 개쌍놈이에요. 그러면은, 내일은 봐. 경훈이는 그냥 가만히 있고, 지명이가 물떡 컵다 닦고. 알았지? 개쌍욕하면 안 된다? 그럼 안 되는 거야, 여자들한테. 어? 그러면은 개쌍놈이 돼요. 그래. 경훈이 한번 얘기해봐라. 어떻게? 동네 우더러를 보면은 배꼽임 잘한다? 그래, 칭찬 들었어? 쟤는, 응? 윗사람이 칭찬하면 가서, 아싸! 이런 버릇이 있어요. 이 아싸를 하지 말아야 돼. 그렇지? 응? 자, 그리고, 오늘 흡연한 정인이, 한번 일어나봐. 너는 장윤수가 뭐야? 우더른에게 우더른만 나오면 배를 더우면 내밀고 악수만 하면 돼? 고개를 숙여야지. 이 악수는 서양인사예요. 우리 동양에는 어떻게 더 이렇게 뻣뻣이 쓰는 게 아니라 윗사람 보면 윗사람이 악수를 청하면 어떻게? 두 손을 잡고 고개를 이렇게 꼬박 인사해야 돼요. 그래야지 장윤수야. 토패냄 말고 담배 피지 말고. 알았지? 자, 그 다음에, 장윤서가 어디에도 필요해요? 우리 사회에서도 필요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요. 사회에서도 어때? 어른이 있고 아이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담배 피는 사람도 옛날에는 어때? 우더른이 오면은 이렇게 감췄어요. 윗사람하고 맞담배질 하고 이렇게 안 했어. 또 학생 때는 담배 피면 안 된다. 왜? 이들은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뼈나 살이나 나중에 이런데 안 좋아요. 폐도 엄청 안 좋아. 다 자라서 세포 분열이 적게 일어날 때는 어때? 근데 폐도 덜 위험한데, 너희들은 학생 때라 안 돼요. 자, 오늘 장윤서는 뭐라고? 윗어른과, 아니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은 뭐가 있어야 된다? 질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자, 봐요. 둘이 주번을 했는데, 지명이가, 경훈이가, 뭐야? 주전자 좀 들어달라니까. 개쌍욕을 했다는데, 그럼 안 돼요. 그것도 안 돼. 그리고, 정인이 모범생인데, 말이야. 응? 재민이가 다 배려나. 그렇다고 해서, 배 나왔다고 해서 담배 핀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니야. 건강에도 안 좋아요. 담배 끊어. 다음에 담배 피는 거 보면, 선생님한테 매 맞는다. 몇 대? 담배 피다 걸리면? 10대! 자, 오늘, 그래도, 새로운 걸 알았네? 정인이가, 꽁 잡는 게 매라고, 재민이를 잡는다네. 자, 오늘 장윤서, 여러분, 요 수업 시간 잘 기억해 둬요. 윗사람과 아랫사람은 질서가 있어야 된다. 자, 오늘 수업 끝. 반장. 자. 정인이 담배 끊어라.